이 시간을 예수께 드렸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신 부산님께 영광된 예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맡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날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네. 신앙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주께로 난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나 이를 구성으로 등대하사 성경과 머리에 받으시고 은비와 필라들에게 원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사한 뒤에 입사할 만에 죽음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을 지다가 조리로서 산다와 죽음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경을 믿사오며 얼굴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신 것과 우리가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정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며 진선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을 믿는다. 우리는 예배와 봉사를 목적으로 한 예수의 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예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믿는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세고 직접 총무였었던 신혁철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축복 속에 제25차 예수교 대한감리회 총회에서 은혜 가운데 감독으로 선출되게 하시고 이 시간은 새로운 비전과 힘찬 도약을 다지는 감독 침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을 기름부어 감동으로 세우시고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온 목회 여정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용육관에 강건함을 주시고 숨겨놓은 7천명을 보내셔서 100배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옵시고 감독으로 세우셔서 사무엘처럼 사람을 잘 세우고 엘리야처럼 큰 능력을 행할 제사장이 되어서 목회 현장에 지치고 힘들어가는 종들에게 실만한 물가로 제공하는 감독으로서 교단을 힘있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한 시간에 새로운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선 우리 조경의 감독님을 마음 바쳐 교단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예수교 대한감리회 감독으로 세웠사오니 갑절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교단과 교계의 선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께 섬김을 실천하는 것처럼 낮은 자세로 이웃과 사회, 교류와 교단을 위하여 봉사하는 섬기는 지도자, 충성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감독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비전과 꿈과 소망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단 산하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모아 전진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분열된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합과 일치가 이루게 하시고 그 응집된 힘으로 열방의 가슴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한 일에 전력을 다할수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나게 하시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총기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거짓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기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고루가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Oh,
제25차 총회에 조백영 감독님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조백영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감독은 아무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술은 안 드시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인형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우리의 열두 가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거의 같은 말씀이 또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에 대한 감리에 조려 헌장의 감독 자격 요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3장 7조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감독은 8년 이상 권교단에서 실무한 목사로 한다 이렇게 했고 또 감독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보면은 많은 조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감독은 이런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가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길게 하는 설교를 잘하는데 오늘 감독님이 명령하시기를 짧게 하래. 그래서 잘 못해도 뭐 내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요즘 성도들은 또 긴 설교를 싫어하고 뭐 짧은 설교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자, 감독은 첫째로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청지기. 감독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청지기란 잘 아시는 대로 주인집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일꾼을 말합니다. 감독에게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그 일을 잘 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 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온 집,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역사에서 그가 충성을 다했다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비웃고 헐뜯고 돌로 치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충성된 자로 인정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즉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사도가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교 대한감리의 제25차 총회에 우리 조경행 감독님을 세우신 것은 우리 조 감독님이 조단 총무로 10여 년 이상을 지내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아마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경행 감독님께서 예수교 대한감리라는 하나님의 일에 총기기로서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으시고 교단의 큰 부흥과 발전을 이루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할 일입니다. 뭐 하나님의 집 예수교 대한감리에서 감독이라는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8절에
말씀에 의거해서 드릴 말씀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바로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며 교훈하는 일은 쉬운 일도 아니고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충성된 너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것을 너와 같이 또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또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적용시켜 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경행 감독님께서는 앞으로 교단의 교육자들을 바른 교육과 교훈으로 교단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할 일 또한 매우 중요하지요. 책망은 언제나 듣는 자에게 분수령이 됩니다. 분수령. 즉 그 책망을 들음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다윗같이 새롭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그 책망을 듣고 기분 나쁘게 여겨 사울왕같이 더욱 거역하는 자가 되어 멸망으로 빠져드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독의 자격 요건이 어려운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야 잘 다스리고 또한 교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존경받는 감독님이 교역자들을 교훈할 때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고 책망할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즘은 스승과 지도자의 길을 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이나 지도자가 교훈을 하거나 책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응답이 어떠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 대답이 너나 잘해. 이런 거예요. 너나 잘해. 그래서 요즘에는 스승이 되거나 또는 지도자가 되려고 드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교훈과 책망은 완전히 역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경행 감독님은 지금까지도 교단에서 총무를 비롯해서 많은 일을 하시면서 존경을 받음으로 감독님으로 세워지셨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께 모세같이 충성된 청지기로 인정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감독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부정한 종이 감히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조경행 감독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실 일이 있을 때에 모든 총회원들이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감독에 대한 협력과 협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총회원 여러분들이 복불장군이 없다는 말씀을 잘 아시죠? 혼자는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욱 우리 총회원들이 이렇게 오늘 취임하는 우리 조경행 감독님의 치하에서
총회원 여러분 모두가 잘 협조하는 이런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총회가 되고 교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23절의 말씀을 소개해 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교훈을 달게 받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 교단과 총회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교 대한감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가 너무 번연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다행히 순서 뒤에 보니까 경례사는 있는데 번연이 없어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이 감독 신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조경현 감독님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협조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예수교 대한감리 제25차 감독 취임예배에 부족한 종이 감히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한 것이 잘못된 것은 우리 모두가 머리 들기 전에 삭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역사하심으로 우리 조경현 감독님과 우리 총회원들 모든 심정 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발에 등을 삼고 길에 빛을 삼아 교단을 이끌고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 감독을 협력하고 보조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온 총회원들이 될 수 있고 교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